자, 발더스게이트, 발더스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발더스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결국 기사사는 포기하기로 했고, 일단 캐스트 하나 깨고 갑시다. 그리고 이 집에 기둥인 켈돈이 없는 관계로 파밍 좀 하겠습니다. 피어니. 일단은 이번엔 요시모를 레벨업 시켜줘야지 이제 풀리게 되죠. 도적 기술이 이게 자잘한 캐스트 좀 하면서 때를 좀 잡겠습니다. 아빠 얘기 좀 해봐. Hello there. You're a stranger. 내가 해결해줘야 되냐? 나중에 정하겠어. 그리고 지금 새로 동료가 된 녀석이 보다시피 1919로 스펙 굉장히 높아요. 자, 들어. 그리고 타코 8에 12, 17이면은 실전형이거든요. 나름 쓸만한 곡이 나오고, 무엇보다 클레릭이기 때문에 나한테 쓸만한 능력이 많죠. 아주 기분 싸하다, 좀 보니까 얘는. 신앙갑주, 악으로부터 보호. 악으로부터 보호 넣으면 자동으로 쏘기 때문에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축복 넣고요. 너 이런 거 써도 되지? 공포는 얘가 이제 공포가 안 걸리고, 공포제가 있으니까 두고. 다른 상태상 걸린 상태로 다른 애들 공포 걸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잔혹하고. 화염저항. 너왜 이렇게 많아졌냐? 지혜가 갑자기 막 상승했냐? 신성한 공기 성역. 신성한 공기 영역. 투명화 해제. 보통 상처 치료, 마비 제거. 마비 제거 하나 넣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넣겠습니다. 하급 회복에 자유 행동. 방어의 조화 하나 넣고요. 5레벨 마법에서. 야, 이거 넣을 거좀 알찬데, 의외로 생각보다? 6레벨 없지. 6레벨, 6레벨도 있어? 고민되는데, 이러면? 진실의 시야도 좋긴 한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집단 치료 하나 넣을까? 챔피언의 힘. 한 생명체에게 힘을 내려줘 챔피언을 만들 수가 있다. 성직자 레벨당 플러스 1의 타코 보너스를 받는다. 따라서 성직자 9레벨 성직자는 타코 3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주무실 시간 동안 대상의 힘은 18 00으로 고정이 된다. 힘에 따른 명중률 피해 굴림 보너스는 받게 되며 내려가서 넘다면 낮추는 셈이 된다. 타코 보너스가 있고 요시모한테 주면 요시모가 지금 DPS가 좋으니까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겠네요. 너 지금 레벨 몇이냐, 비콘이야, 근데? 일단 이거 두개 주자. 이런 거 줘야 돼. 버프가 일단 난 좋게 보기 때문에 먼저 전투 전에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거르고 바로 실전형으로 가자, 기술. 좀 고민되긴 한다. 얘가 이제 사제다 보니까 칼날 방벽. 이거 은근 괜찮거든요. 비비는 데미지. 일단 해. 해. 뭐뺄 이유는 없잖아. 하나만 하나 정도는 늘만하지. 완치 하나 넣자. 위에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 타코가 낮아서. 요시모한테 쓴다고 치면은 이게 효율 나오죠? 너 지금 레벨 몇이야? 12. 그러면은 이제 4가 감소하는 거니까 얘가 타코 1이 되죠? 너한테 쓰게 해줄까? 아니야, 요시모가 써야 돼. 요시모가 이걸 지금 쓰면 안 돼. 내가 켈돈 거다 뺐죠? 다 뺐어. 켈돈 거다 뺐고, 가면 됩니다, 이제. 갑시다. 조각가를 꼬셔오라는 퀘스트를 받았으니까 빨리 이동하죠. 지스테브 저택이 있다. 지스테브 저택. 어느 게 지스테브야? 여기. 갑시다. 오늘은 빠르게 이제 성검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뭐 해봐. 자잘한 퀘스트에서 근데 요시몬 일단 해야 돼요. 성검 먹으러 갈 거면 요시몬은 레벨업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경험치 많이 남았다, 인간적으로. 오늘 성검을 먹는 걸 목표로 잡으기에는 좀 그시기한가? 줄 돈을 모아라. 아내 가죽을 벗기고 싶어 한다라고 읽었네.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한다. 가족을 벗기면 안 되죠? 가자. 살레스. 살레스? Who is it? Might I ask why you have disturbed my meditations? 헬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의 언제나 열린 눈은 당신 작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절하려 그러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여자의 이름은 제틀리아. 그녀에게 말해보시오. 산책로로 가시오. 이제 가서 재료를 가져와라. 200파운드, 일리시움 200파운드 조달하라고 합니다. 자, 와우킨 산책로로 왔죠. 와우킨 산책로로 왔고요. 여기서 남서쪽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층에 가판대 차리고 있는 젤리아라는 강물상을 찾아보도록 한다. 남서쪽 두 번째 가판대. 어디 길이 어떻게 돼 있길래 글로 가냐? 아, 여기 계단이 있군요. 두 번째 가판대 강물상인 젤리아. 빵 하나 들고 있네요. 얼마면 살수 있어? 그만한 물량이 없다는 거야. 한 계절당 50파운드가 최대치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내 공급처에 가서 돈을 더 내고 물건을 구해올 수가 있고, 대용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만들 수 있나? 그래, 200골드 정도면 상관없긴 한데. 근데, 걸릴 것 같은데. 나안 해, 안 해, 안 할래, 이거. 아, 잠깐만, 말로 하자. 야, 돈 주고 사올게. 아, 됐어, 그냥. 몰라. 못 때려, 못 때려 오는 거지, 뭐. 별수 없어. 가짜로 해도 알아챌 것 같은데. 그냥 하자, 제대로 하자. 괜히 잔재주 부리지 말고. 1000개를 지불하겠네. 운거힐다크요. 아, 개죠. 그 옆에 있는 애, 그. 아, 그 잠재워주는 뚱땡이 옆에 있는 애. 듀에르가 일족이요. 물론 카포코르넷이지. 그렇게 하지요. 갑시다. 퀘스트가 굉장히 귀찮은 퀘스트였군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 가자, 순간이동! 자, 여기 도착을 했고요. 운거 힐다크 만나러 왔습니다. 빈민가 있는 카포코르넷에 상의하고 싶은 게 있다. 나돈좀 있을 거예요. 일단 구하지 못할 거야.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어? 일레슘이 없어. 조달이 불가능하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고민을 함께 나눠보자고. 지하 깊숙한 곳에 그것을 채굴하는 위험한 일이야.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할 경우 오히려 희귀하지. 내 마지막 화물 도난당했다. 이번 절기 동안엔 일리슘을 구할 수가 없다. 내가 필요한 일리슘을 가는 대신 도적을 죽여버리지. 물건 훔쳐간 자와 이야기를 해봐야겠고, 이렇게 하죠. 방향이나 알려줘.
다리 지역에 숨어 있다고 해. 버려진 집에서. 아, 이거 안 좋은데. 퀘스트 연동되는데. 내부야. 눈물바다로, 가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해. 자, 다리 지역으로 다시 갑시다. 순간이동. 뭐야? 어처구니 없는 녀석. 그녀를 가질 수 없는 건 너야. 그녀는 나를 사랑해. 버블즈. 시작을 할까? 네가 원한다면 물론이지. 피 터지게 싸우죠. 여담이지만 이곳이 버려진 집입니다. 이 남자 아냐? 여자 아냐? 몰라, 관심 없어. 가자. 저런 걸 일일이 봐줄 필요 없잖아. 갑시다. 나는 바쁜 사람입니다. 세이브 좀 합시다. 세이브가 안 되는데? 쟤 때문에 안 되나 봐. 빨리 결과를 내봐. 아니, 말려볼까 한번? 안 말려지네. 아, 서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싸움이 안 끝나. 끝났다. 난 가겠다. 뭐 하는 거야? 돈 고맙다. 간다. 저장합시다. 저장. 저장. 이거 미쳤나 진짜. 됐다, 됐죠? 버린 집에 들어가도록 하죠. 도둑놈이 있다 이거지. 이거 열수 있어? 잠깐만. 일단은 얘가 지금 못 자가지고 쓸 수가 없는 능력을? 잔 거야? 잘수 있어 여기서? 눌러보면 알겠지. 잘수 있네? 얘가 이걸 써서 아마 얘가 지금 레벨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23까지 되죠. 이 녀석한테 열게 하겠습니다. 또잘 데려왔다 야. 힘 엄청 세다 진짜. 성공해 성공했어. 갑시다. 쓸만한데? 내부. 나는 당신이 운거 힐들과 그에게 훔친 것을 되돌려받기 위해 여기에 있어. 아야야야, 못 읽었어. 자이라, 도박해 미자는 바르스게트 어린애를 살해한 노움이야. 이거 혼내줘야겠구만. 안 되겠구만. 너 마법 안 썼지? 이 마법 쓰겠지? 아니야, 가속 감속 걸어라 그냥. 야, 뭐야? 아이의 영혼. 왜 아이의 영혼을 내가 상대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살짝? 야, 요시모 세다. 강력하죠? 자이라 도피해. 아, 내부가 지금 숨어 있네. 죽은 게 아니구나. 진주 받고. 누가 찾을래? 네가 찾아야지. 네가 빠르니까. 투명한 해제가 없네. 일단 반짝가루 뿌려서 찾아보고요. 너가 있죠? 예, 쓰고요. 저기다. 야, 여기다. 그래서 어차피 못 찾으면 못 때려. 계속 도피해 들어가죠? 나 나름 전투 AI를 짜놨다. 독창적으로. 하지만 칼 맞으면 죽죠? 올. 3500. 야, 내부의 머리. 이것은 네브란 노움의 머리이다.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확 나이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누구 얼굴로 한 걸까? 약간 이제 제작자 본인이 자신의 얼굴로 한 건가? 광석 200, 무게 200.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거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단검은? 헥사트 같기던 거랑? 아니네. 10초마다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능력으로 능력으로 피해를 주는 걸 입힐 수 있게끔 던질 수 있구나. 이거 너무 무겁다, 야. 넣어놔. 저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헥스트캐슬 깬 최고의 이유야, 저건 진짜. 저거 하나 때문에 깼다고 봐도 아쉽지 않아. 내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없다. 가라, 힘으로 깨라. 아, 너 지금 안 되지 않냐? 힘 후달리지 않냐? 하지만 어우, 야, 죽을 뻔했다, 야.
야, 힐 주는 거 봐라. 잘 나왔죠? 갑시다. 더 들어갔습니다. 내 바구니 안에 있어도 알아서 가져가네? 감사하지. 가서 보고하면서 그 켈돈 처리해야죠. 처음에 도착을 했고요. 보고하도록 하죠. 수호자였나? 2만 경험치의 천금화. 사냥은 이제 싸울 때 되면 하죠. 싸울 일이 있으면은. 헬름은 실용적이며 그의 보상 또한 그럴 것이다. 당신의 영광의 투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오. 고귀한 자의 투구. 야, 투구 되게 잘 나온다? 내부 머리는 이거. 이거, 한번, 카포코넷을 갔다 오죠. 거기 가서 아이템도 좀 판매를 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방어도 하나에 매력 하나. 매력 하나 좀 땡기는데? 이 미리 일단 껴놓자. 이 판매해야 되니까. 자, 카포코론에서 갑니다. 운과 일닭한테 도착했고요. 자, 대화 빨리 갑시다. 너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 머리를? 아이템이나 팔자. 여기서 이제 팔고, 커터 안쓸거 아니야. 몰락도 안쓸거 같고, 감속된다. 퀘스트 때문에 이동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쓸것 같으니까 빼고, 이거 죽음 내성은 좀 땡기는데, 사슬갑주 빼고요. 픽시프릭. 이거는 가져가자. 뭔가 좋아 보이니까, 충각의 반지. 충각, 안쓸것 같고, 불협화음 안쓸것 같고, 이건 혹시 모르 그냥 기념 삼아 냅두고, 행가도 도끼도 안쓸것 같긴 한데, 일단 가져가자. 다른 거 쓸데없는 거좀 팔아주고요. 이것도 화상부신도 팔아야 될것 같은데. 거래하고. 헬름에서 퀘스트를 하나 더 주는 것 같으니까. 헬름을 가야 되나? 충각, 상급 치유 4개. 그냥 팔아. 불협화음, 진주 4개. 사슬갑주. 야, 18원밖에 안 해? 구울의 피부, 몰락, 판금. 근데 의외로 구울의 피부가 비싸게 팔리네. 판매합니다. 6,000원. 13,000원 됐죠? 바꿔. 별로 그렇게 좋은 투구는 아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 일단 다 제껴놓고 켈돈한테 가자. 기사단 본부에서 만나면 된대요. 아니면은 헬름 사원에 가서 퀘스트를 하나 더 깨고, 뭔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팔라딘 퀘스트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만 더 가자. 어차피 경험치 필요한데 뭐. 저 도착했고요. 도착했고요. 테론한테 갑니다. 유튜브로 합니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일단 방송 유튜브로 하고요. 녹화가 이제 메인이죠. 녹화로 이제 요즘 편집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탈로스의 숭배자들이 분쟁 중인 라센더 신전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근데 이게 나름 생방송이 홍보가 될줄 알았는데 딱히 안 되네요. 녹화만 해도 되겠어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균형이 변화했고 한편 다른 편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다. 혼란스러워질 거야. 라센더 전당에서 나와 같은 역할을 맡고는 새벽의 눈자 세인과 대화하시오. 헬름께서 적들의 시련을 지는 당신께 안내자가 되시길. 그러니까 일단은 글로 가라는 거지. 퀘스트 난해하네. 근데 안 떴어 지금 여기에. 그치 안 떴죠 지금. 일단 뭐 가보면 알겠지. 라센더 사원으로 갑시다. 어디냐? 라센더 사원은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저두 번째인가? 어찌됐건 가까우니까 가죠.
아, 시청자도 적다고요? 아, 저도 압니다. 언젠 또 말한다. 다 적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적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송할 순 없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이제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즐기는 대로 즐기는 거죠, 뭐. 상감시자 오이시그가 유능한 협조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침 군주의 신전을 도와줄 준비가 됐습니까? 돕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마법 유물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술품에서 고대 유물들까지 여러 물품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물품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당했고 이일 때문에 신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신속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아, 도와드리겠소. 얘는 뭐 이렇게 훔쳐가는 게 맞냐? 아까도 돌멩이 찾아갖고 훔쳐간 거. 이러한 악의 손아귀에 자신의 유물이 들어가는 걸 참지 않으십니다. 도둑을 찾아내세요. 빈민가 지역의 오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새벽의 반지가 잘 되는 걸 차단하세요. 당신을 돕겠소. 빈민가 지역으로 가세요. 가자 그래. 갑시다.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왜 퀘스트가 안 뜨냐? 너무 많이 받아서 슬롯이 지금 차버린 건가? 그런 건가 진짜로? 퀘스트가 안 보여. 없죠 지금? 이번 퀘스트는? 가서 찾아오라는데.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없는데 그냥 아예 없어. 윈드스피어힐로 여행, 겔란베일, 다리 지역 가족 복귀 조사, 유괴범들. 나한테 반지 가져오라 그런 퀘스트가 아예 활성화가 안돼 있어. 어디로 가면은 어떻게 할수 있다고 약간 그런 게 나오는데. 퀘스트 취소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그냥 퀘스트를 안 깨면은 뭐 그냥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퀘스트 자체가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네요. 버그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이번 퀘스트부터 이랬는데 너무 진짜 퀘스트 많이 봐서 그런가? 아 여기 저거 드라이어 아직도 안 깼네. 그러면은 이번 퀘스트는 거르죠?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 글안떠 있으면 제가 몰라서 못 깨거든요. 진행하는데 계속 봐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될것 같고 켈돈이나 만나러 갑시다. 어디 있는 거야? 원래 여기 있는 앤데 켈돈이 여기 있네? 웰비한테 지금 하소연하러 온 건가? 형이 집행되어서 나의 마리아는 지하 감옥에서 썩어가게 되었고 윌리엄 경은 잘 매듭지어져 있던 밧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아. 같이 여행하자. 도전까지 날써. 너무 불쌍하게 끝나는 거 아니냐? 잠깐만. 너무 불쌍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중간 경과 그딴 것도 없고 그냥 슬퍼하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좀 심한데. 그리고 너뺄 거야. 너무 분위기상 내가 데리고 있었을 뿐이지. 뺍니다. 이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윈드스피어 힐로 갈지 아니면은 동료 하나 추가할지인데 당장은 뭐 다른 퀘스트를 깨서 요시모를 레벨업 할거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함정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동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부 지역에 시프 동료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 이제 아직 안 만난 동료 그 녀석을 섭외하러 가죠. 정부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아 정부 지역으로 왔고요. 자 정부 지역으로 왔고요. 새 동료를 만나러 갑시다. 이 게임 하지 말라고요?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무슨 만행이죠? 아,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 방송 지금 많잖아요. 가서 봐요. 왜
나를 이렇게 이 게임을 못하게 하려 그래. 아, 그걸 보니까 평소에 내 방송 보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교정해 줄라 그래. 예쁘고 예쁜 먹이들아, 너희는 도망갈 수 없다. 쫓기면서 너희를 도와줄 협조자를 찾았구나. 도박힘이었을 거야. 다가올 일 때문에 널 해치지 않겠다. 떠나서 우리에게 맡겨라, 이 녀석을. 팔라딘이니까 싸워야겠죠? 근데 아기란다. 신스키가 이거고, 데리라는 NPC가 있는 거죠? 싸워야겠지, 뭐. 여기서 마법을 쓰면 안 되니까 그냥 싸우겠습니다. 성직자 기술로 써도 되죠? 얘를 지키면 써야 되는데 가능할라나? 아, 나한테 덤비는구나. 경험치 달달하다. 에드윈 튼튼한데? 이거 이제 하급 회복이 있기 때문에 회복해버리면 되죠. 섀도우시프 길드와 한편이 되어 목숨을 걸고 싸워준 것에 감사해요. 경험치 많이 먹었으니까 불만 없어. 하급 회복. 야, 근데 이거 너무 기능이. 아, 주인공도 당했네? 일단 에드윈부터. 아, 그리고 지금 버그 걸려서 소리가 꺼졌죠? 껐다 키겠습니다. 아, 껐다 키겠습니다. 아, 일단은 에드윈이 하급 제 걸렸을 하급을 해줘야 되니까 대기하고. 아, 잠을 못 자네 여기서. 내 업적을 생각해서 재워주면 안 되나? 일단은 동료 퀘스트 하러 왔으니까 동료나 만들어 가자. 이 녀석을 데려갈 수 있는 퀘스트를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 나도 모험가였지. 순무 판매원도 이도저도 아니지만.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자존심 있는 야채 판매원들도 모험을 떠나서 자신의 능력을 강구하고 다녀야 되거든. 원하는 게 뭐야? 특별히 고안된 물건들을 파는 곳이네. 영웅이 되는 험난한 길을 걷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 바로 얀 젠슨. 그게 나요. 프레셔 마스터 부르저 메이트네. 자, 잘 보게. 이놈들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평범한 노크 한두 명에게 던지는 거야. 눈을 꽉 감고 쉬익. 그러면 그 놈은 누나를 붙잡고 빙빙 돌며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게 되겠지. 조사위원회 이름으로 말하니 멈춰라. 아, 무슨 이벤트가 이러냐? 상인이 사업을 멈추게 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녀석. 좀 숨겨주게. 탈세 혐의와 불법 물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법 판매를 하고 있다. 내 오랜 친구 트렉스, 당신은 내 크게 잘못하고 있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 얘 친구에게 거짓 고발을 당하다니. 바로 그거야. 넌 더러운 침실용 변기를 지키는 게 정신병원에 가야 될것 같다. 아, 나왜이 퀘스트가 이렇게 이상한 퀘스트만 있냐? 나는 도박힘이라는 모험가다. 플래셔. 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걸로 동료 되는 거야? 물론이요, 환영하지 않. 저서 갑시다. 이 녀석이 이제 보시면 시프랑 멀티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사네요? 야, 너 뭐? 미묘하다 좀? 잔이랑 똑같은 환상술사야. 자, 가자. 이 녀석이 이제 뭐다 함정 해제해줄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특수 능력이 되게 특이한데
보다시피 이상한 것들 갖고 있습니다. 플래시언 마스터 부르죠. 기절, 투척에 쇠뇌류. 야, 쇠뇌 쓰는 동료네. 아이템도 푸짐하게 갖고 있죠. 물리 저항 25%에 방어도 9. 아, 나 이거 바꿔줘야 되나? 물리 저항 25%, 환영 찾기, 환상 찾기, 실명 면역. 어때? 괜찮다, 되게 보면은. 아, 멀티면 이제 경험치를 두 직업이 반반 먹기 때문에 레벨업이 느리죠. 일단은 잘 갖고 있었다. 야, 안 빼놓길 잘했는데 혹시나 해서 갖고 있었는데. 요시모 레벨업 할 때까지는 얘를 써야겠어. 방어력 올려주고요. 이거 뭐 판매하면 되겠죠, 나중에. 레벨업 시켜주고. 숙련 점수 하나. 아, 좀 많이 애매한 놈이 나왔네. 함정찾기는 좀 낮아도 아 찍어줘야 되네? 아 얘가 아 맞다 멀티시 쇠뇌 하나 찍혀있고 솔직히 말해서 난 얘를 쓸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전투적으로 근데 원거리를 줘서 좀 전투에서 좀 떨어뜨려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트 무림매 있는데 전용 능력이 다트일 거 아니야 아닌가? 당궁 아, 좀 애매한데? 무림매 하나 줄까? 건방. 줄게 없어. 너무 약해. 닌자도. 건방 주자. 그리고, 함정찾기 189에 찍을 수 있네? 좀 애매하죠? 함정 설치, 소매치기, 조용히 이동한 그림자 숨기. 환상 탐지로 합시다. 아니야, 함정찾기 하자, 그냥. 일단 함정 찾는 게 얘는 이제 그 목표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건데, 굳이 줄 필요가 없지. 내가 누르는 게더 빠르네? 합시다. 11, 10이야. 야, 능력 좀 봐라. 그리고 법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너쓸수 있나, 얘? 지금 저 밤의 갑주 입고? 못 쓰죠. 로브 줘야 되는데? 그냥, 아예 그냥 쓰지를 말까, 얘를? 근데 법사 11레벨이면 너무 좋아. 안쓸 수가 없어, 내가. 몽크 솔프라다 손절이요? 저 켄사이 솔프 할때 고통 엄청 받았습니다. 지옥을 맞죠, 지옥을. 방송이니까 억지로 했지. 아니었으면 접었을 겁니다. 아, 얘, 넌 얘는 그냥 걸러야겠다. 마법 알려주기도 좀 돈도 애매하고. 그냥 얘는 그냥 옷 입고 쇠뇌지나 해. 활 사서 하면 되겠다, 야. 일단은 함정 처리반을 만들었으니까. 투구까지 딱 주면 되겠는데? 아, 이게 투구나. 반지, 망토 여분이 하나 있을 테니까, 양토 여분 주고요. 보호망토. 보호망토 못 껴? 아, 이것 때문에 못 끼나? 아, 이게, 그 정도 효과가 있구나. 병행이 안 되네. 뭐, 얘는 왜? 입고, 입잖아, 이미. 아, 얘좀 애매하다. 일단 얘를 써야 되는데. 좀 애매하긴 하네. 함정 처리 용도거든요. 지금 순수하게. 그럼 볼트 이거 쇠뇌라도 좀 사서. 이거라도 사서 좀 씌워줘야겠다. 너무 애매하다. 지금 할라니까. 아, 원에서 성장치 들고 온게 아니라 그냥 2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캐릭터. 새로 하나 만들었어. 원은 인키치터 쓰고 여기서 카발리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카포 코르넷으로 가자. 전사 센거 같아도 법사한테 약하고 성기사전이 애매하다. 그러면 어떤 걸 하실라고요? 이거 있었네. 군용 낫. 아, 얘, 굳이 뭐 사줄 필요 없겠지? 애초에 돈도 별로 없는데? 하늘날. 일단은, 얘는 뭐, 쇠뇌 화살만 잔뜩 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20개? 도적했어요? 순수 지프? 가죠. 이, 드디어 간다. 드디어 윈드스피어 힐로 간다.
야, 이놈의 팔라딘, 나 빅년배인 거 생각하면은. 갑시다! 도적은, 멀티나 듀얼 해야 돼요. 타코가 낮아가지고, 백스텝이 잘안 들어가니까. 아니면 무기를 다른 거 쓰건 스킬을 쓰던가 해서 맞춰야 되고. 아, 드디어 가네. 갑시다. 이거는 전에 봤죠? 얘네가 이제 기사들인데 마법 때문에 적으로 지금 만나는 거죠. 한번 뭐 대화 하나 더 해볼까? 저번에 첫 번째 거 했고, 세 번째 거 했는데, 두 번째 건 당연히, 두 번째 내부 당연히 이제 싸우는 거겠죠? 다섯 번째 거 할까? 싸워야 돼. 전사 듀얼 되나요? 도적도. 인간으로 하면 다 됩니다, 듀얼은. 능력치만 잘 맞춰놓으면은. 얘왜 이렇게 지쳐있지? 근접이니까 딱히 뭐할거 없네? 방어나 올리고. 좋아요. 그냥 싸우면 되겠네요. 별로 세지도 않고. 전사로 법사 못 이긴다고. 그 법사에 강한 전사가 따로 있어요? 아, 절대. 아, 여기 나오죠? 아, 절대 그 위자드 슬레이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위자드 슬레이어가 이름이 맞나? 아, 난 걔는 한 번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인퀴지터라던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보시면 이제 지금 버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시체가 인간이죠? 괴물이었는데 속아서 죽인 것 같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한 대를 받게 돼 영광이요. 갑시다. 팔라딘 스트롱홀드 퀘스트라면은 사원 지역에서 잠을 맘대로 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솔직히 필요도 없잖아. 갑시다. 잔뜩 있네. 해가 뜨고 있다네. 자는 거 방향이 아니라면 좋겠는데.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여기 귀여운 내 친구를 보란 말이야. 여기 아가씨 목줄기에 날카로운 이 녀석을 말이지. 그 정도로 안 죽지 않을까? 91인데 체력? 건들지 말아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전부 내놔. 한번 줘볼까? 내 졸개들 일다 마칠 때까지 아가씨 잠시 붙들어 놓겠어. 가만히 있으라고. 뱀파 레벨 드레인으로 죽은 적인데 뭐 때문에 죽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레벨 드레인 가진 애들이 즉사 마법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레벨 드레인이 돼서 레벨이 낮아지면은 즉사 마법이 잘 통해서. 그럼 레벨 드레인 된거 그냥 빼주는 게 낫습니다. 불쾌한 작업이 하나 끝났으니 불쾌한 일을 해야겠구만. 야, 갑자기 러브 스토리가 그렇지. 야, 못 뺏겼어. 뺏긴 거 맞아? 하나도 안 뺏긴 것 같은데? 너무 멀쩡하신데? 대화물을 보면 뺏은 다음에 뭐한것 같은데. 뭐 됐고. 한 따까리 합시다. 방어 좋아. 버프 쓰고 싸우죠? 아, 얘 너무, 넌 좋고 조금 애매하긴 하다. 너가 다른 걸 해야 되나? 얘가 방어 조화를 쓰고 그러면은 너가 이제 감속을 걸어야겠다. 난 가속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덴드가 제일 세겠지. 대장이었는데. 가속 쓰고. 위상 써 혹시 모르니까. 좋아요. 위상이란다. 허상. 얘 허상은 AI가 설정이 안 되어 있나 봐. 안 싸워. 잘 싸우죠?
지능은 0이 되면 죽나요? 지능 드레인도 쓴데 죽은 적 있다. 지능 0이 돼도 안 죽을 거예요. 0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3까지밖에 안 되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그냥 둬도 이기죠? 전사가 많아서. 클레릭도 거의 전사급이고 지금. 에드윈 때리는 것 봐. 야, 얼마나 편해. 예전에 저 법사를 많이 넣어가지고 되게 귀찮았었는데. 야, 여기 손 놓고 하는 게 편하네요. 돈 가져왔구나, 돈. 아, 나 자이라 좀 그런데. 얘는, 야, 너무 빨리 칼리드랑 손절한 거 아니야? 그래. 칼리드랑 너무 빨리 손절한 거 아니냐? 아주 당황스럽네, 쟤. 반응이.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경치 4천 남았다. 야, 되게 많이 먹었구나, 경치를. 들어갑시다. 뭐야? 당신이 죽으러 나가기 전에 처환사가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두는 게 좋겠어. 정말 끔찍한 함정에 빠졌어. 어떻게 목격하게 된 거야? 이 지방 영주였고 애물 가로지르는 많은 영지들을 지니고 있었어. 그러나 다 빼앗겼지. 하룻밤 사이 일이었어. 나도 그 이름 알고 있어. 오걸 물질하려고 사조한 것이 그였소. 그렇죠. 그는 내 땅을 노렸고 그래서 내게 불명예를 안겨주었소. 말이 되는구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결국 내 재산은 하룻밤에 무너졌어. 사람들은 나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내 영역은 허물어졌어. 이제 그는 당신의 재산을 당신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요. 아직 모르죠 왜 노리는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장 고귀한 기사단이 내 목숨을 노릴 것이다. 그들에게 얘기를 해봐야 된다. 정말 친절하군요. 내 아버지 묘사했던 건 당신의 의지가 속임수로 강탈당하는 공포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난 팔라딘과 기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을 만나 유쾌한 일이 아니더군요. 아, 진짜 글 많다. 진짜 글 많다. 이걸로 하죠. 진정한 팔라딘은 타인들이 그를 본받아 힘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 속에 용기를 가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기억해야 돼요. 명예롭지 못한 팔라딘에게서 힘을 얻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 나도 그렇길 바란다. 왜이 세계관에 사는 놈들은 다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전에 플레이하면서 켄사이 잔상마법 키고 싸우는 거 봤는데 쩔더라. 그래요? 그렇군요. 소검으로도 잔상마법 쓸수 있고, 그냥, 듀얼을 해서 메이지로 하면은 쓸 수도 있죠. 소검의 이제 능력으로 잔상마법을 쓸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약혼자가 있나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그 역할을 연기할 수가 있다. 비록 선의였겠지만 공허한 몸짓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산적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계란이 없으니 집을 지킨 사람이 없겠군요. 처리해 줄 거라고 믿어요. 세상에 산적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냐?
개런의 아이를 손에 넣었군. 그의 상관 친구들 죽일 시간이다. 왜 습격한 거야? 저 늙고 어리석은 개런을 괴롭히기 위해서지. 너희 이름으로 개런 윈드스피어를 몰락시킬 거야. 너와 함께 있던 도중에 그 아이가 사라졌으니 누가 비난받을지 궁금하군. 퍼크라고 공께서 네가 거듭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그렇게 보실 것이다. 그건 나를 해칠 수 없다. 진짜 이 게임이 대사 가장 많은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건데 말 존나 많아.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돼. 일단은 법사가 있으니까 마법을 써야 되는데 법사가 지금 꽝. 법사 얘 하나죠? 법사가 얘 하나기 때문에 벌레를 부리지 말고 그냥 이걸로 감속시킨 다음 때려 죽이죠. 그렇지 가! 그렇지 감독하고 좋아요. 아 잠깐만요. 왜 멈췄죠? 아 내 딸이 사라졌어. 이 지역을 떠났어. 어 니 잘못 아닌 게 알고 있어. 지에르단 퍼크라그. 난 일을 끝내야 된다. 너의 아이를 구해내겠다. 안심하시오. 당신의 미덕에 대한 나의 청을 받아들였으니 당신은 방해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을 것이오. 그들은 학살에 대한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았소. 어 얘도 대화가 있네요. 인질로 잡힌 것은 그녀의 순무파이 조리법이 긴 했지만 아 자꾸 이딴 개그 친단 말이야 이 아저씨. 자 빨리 갑시다. 필요한 것만 싹 챙겨서. 지금 야의 존재는 함정 해제밖에 없어 지금. 지금 조합이 꽤 괜찮아서 5인 팟으로 충분히 세거든요. 함정 해제만 해주면 됩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하여튼 이걸 나에게 주고 살려줬어요. 당신 겁니다. 전 떠나겠습니다. 도전장. 저 녀석이 이 녀석이 갖고 있거든 성검을. 빨리 성검 먹으러 가죠. 지금까지 날 너무 힘들게 했어. 일단은 기사단의 아이템을 털고 얘 위쪽에 죽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일단 먹고요. 어디였지? 위에 죽어 있죠? 야 어떻게 어, 갈 수 있어? 못 가지? 캬, 일단은 구해야죠? 딸내미. 남의 딸내미. 방금 갔봐. 도전장은 필요 없잖아. 버릴까 그냥? 일단 갖고 가자. 이번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카발리어가 용에 강하기 때문에 제가 까먹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이미 많이.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퍼그라가 용이기 때문에 긴장 좀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이것도 다 변신된 건가? 바르마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 생물들을 해치우는 건 정말 별거 아니거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죠? 터 상태가 안 좋으면. 아, 얘가 롤이고 전사랑 지금 모습이 뒤바뀌었나 보다. 늑대 인간이네? 열심히 싸라. 근데 얀 진짜 타코 몇이냐? 12? 1-8에 12면 그냥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아무리 2장이어도 안 들어갈 거 안 들어가지. 감속하자. 이미 가속해놨으니까. 데크난 좋은데 정작 얘가 마법을 자주 써가지고 쓸 일이 별로 없어. 좋아요. 늑대인간 축이면은 지금 겸치가 낮긴 해도 꽤 성가신 편인데
그냥 밀어버리죠. 하트 기사도 한번 갔다 올까? 캐스터 안 줄 것 같긴 한데. 아, 갔다 와 한번? 아우, 나 너무 미련을 못 버리겠어, 하트 기사단. 가자. 왜냐면 자기 기사들이 퍼그라그한테 죽었기 때문에, 퍼그라그 때문에. 나는 이제 풀렸고, 서로 이제 악감정이. 뭐 제가 얘기했으니 풀렸겠지, 개론이 얘기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한번 걸어보자. 지금 여긴 편집해서 자를 거기 때문에. 갑시다. 자. 얘는 고장난 자판기 같아. 야, 원루트야. 에이, 그래도 나 좀 대화라도 좀 하자. 대화 안 돼. 뭐 딱히 갤런이랑 만났다고 해서 연동되는 거 없죠, 지금? 갑시다, 다시. 어차피 또 편집으로 갈 거기 때문에. 도착했고요. 자, 진행하도록. 밤이니까 한숨 자고 갑시다. 자도 밤. 자도 밤. 오크. 야, 오크 진짜 오크처럼 생겼다, 야. 염구를 즉시 지전으로 쏘죠? 데크나이 로브 덕분에. 35경험치. 아, 이거 또 나오진 않겠지? 경험치도 안 주고 템도 쓰레기인데 시간만 끄는 애들 제일 싫어. 경험치도 많이 주면 내가 감사한데 진짜 황송한데 그냥 아주. 35가 뭐냐. 여기였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운 1편 적도 나오고 나름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 맵을. 팔라딘 퀘스트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긴 한데, 팔라딘 퀘스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퍼그락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경험치 굉장히 많이 준다고 그러거든요. 기대했는데 나. 결국 안 될 것 같다, 야. 아, 참. 진짜 카발리어라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 흡혈귀 카운터요? 언데드 헌터라는 직업이 따로 있죠? 팔라딘 중에서. 팔라딘 자체가 카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비슷할 거예요. 팔라딘 특징을 생각하면은. 야, 이거 뭐야? 고블린이야? 무슨 고블린을 데리고 다녀? 드래곤이. 나약한 녀석들. 버프 내가 걸어줄 것도 없는데 너무 잘 거는데 갑자기 오늘? 오늘 완전 살아있는데? 너가 가서 함정만 제거해주면 딱이다, 야. 아니면은 빼버릴까, 에드윈을 나중에? 어차피 선파티로 바꿀지 말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안개 공포기. 일단은 당장은 얘가 있어 좋죠. 하급 회복이 있기 때문에. 자이라는 드루이드라서 못 쓰는 기술인데. 아마 이쪽이었을 겁니다, 길이. 휴식 페널티가 뭐죠? 휴식 페널티는 인카운터 되는 거죠? 야. 변환술사. 아, 너무 잘 좀 늙어 죽을 것 같은.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며칠을 쉰다고 늙어 죽진 않아요. 아, 근데 얘 제법인데? 불기술 또 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막 들어갔는데? 이거 벌레 걸면 벌레는 쉬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안 되죠. 이거 쓰고 죽여야겠는데? 이걸로 경직 한번 때려주고. 아, 망했다. 일단은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오, 야, 풀어줬어. 이걸 사네. 대기하고. 뭐야, 왜 이렇게 순식간에 죽어. 안개 공포기. 아, 이 정도면은 괜찮지. 3000이면은 3000이면 잡아줄만하지. 13만. 아, 쟤 아무리 봐도 아닌데. 내가 소환을 안 하니까 법사 크게 필요가 없다. 한 명만 있으면 됐다, 그냥. 가속 감성만 걸어주면 된다.
전사도 많고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네. 아, 공수. 옛날에 켄사이 솔플 때, 아, 여긴 버틸만했어. 여기는 그냥 가서 하나씩 죽였기 때문에 여긴 버틸만했고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되니까. I'm busy, okay? I'm 손맛 좀 busy. 볼까? 에드윈 이미 버프 쓰고 있죠? 화상품이 썼죠 지금. I'm 그냥 두면 aware. 되겠다. 알아서 잡겠다 뭐. 이 정도는 잡아야지. 이렇게 열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에는 잠겨 있죠. 얘가 열고, 너가 힘으로 열고. 힘 23인, 23의 힘으로 열고. 열었고. 썼냐? 아, 주인공 레벨업 했다. 열었고. 야, 오콘 너무 약하지, 솔직히. 여기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 스크립트 기본 쓰고 있습니다. AI만 이제 꺼주면은 이렇게 안 때리게 만들 수 있죠.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골렘? 켄사이로 할 때는 골렘 얘로 잡았어요. 이걸로 잡았기 때문에 못 때려서. 등급이 좀 높은 골렘이기 때문에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대검으로 내 거? 플러스 3면은 플러스 3 판정이거든요, 지금? 잡을 수 있겠지? 레벨업. 숙련 점수 하나에 타코 감소, 성취 주문 하나, 안치료 회복. 아, 창의 육척봉. 육척봉 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육척봉 가자. 대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싸우죠. 가속만 한번 걸고. 좋아. 아, 이러지 말고 빨리 열어줘. 아, 올 텐데. 아, 니가 가는 거좀 위험한데, 얘는 약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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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야, 오랜만에 본다, 진짜. 아, 뚱뚱해서 못 오냐, 일로? 혼자가 싸워봐. 어우씨, 데미지 좀 봐. 얘네 세거든요. 빼봐. 골렘 진흙부터. 진흙이 돌보다 셉니다. 어우, 씨. 어우, 야, 이거. 일단은 진흙은 들어가죠, 플러스 3면은. 코간이 있었으면은 도끼로 그냥 난타전을 해버렸을 텐데. 그리고, 비코니아도 들어갑니다. 아, 타코가 낮아서 안 맞는 건 있어도 들어가긴 해요, 판정상. 8000이나 주죠. 그리고 오우거 들어갑니다. 오우거가 티어가 낮은 몬스터인데, 오우거만큼은 들어가요.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티어가 낮은 앤데. 철골렘은 이제 기본으로 감속 기술과 공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요시보 빠져야죠? 넌안 돼. 넌 죽어, 지금 싸우면은. 에드윈도 빠져야죠? 체력 안 되고요. 이거 플러스 5 슬링이라 될 거기 때문에. 어, 야, 잘 들어간다, 슬링. 그냥 잡았네. 그렇지. 이런 데서 고생하면 안 되지. 6인 팟인데. 돌골렘. 돌골렘 약하죠? 그렇지. 깔끔하다, 깔끔해. 야, 편하다, 편해, 진짜. 숫자가 많으니까. 물량에 장사 없어. 여기는 이제 오크가 계속 쉴 때마다 젠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쉬어서 차라리 어차피 나올 거면은 안개 악마 나오는 게 낫죠. 한 마리인데다가 경치 3000. 어, 너 너무 무리해서 싸우는 거 아니냐, 이거? 상당한데? 명령에 따라 아이들 잡아먹거나 늙은이를 때리고 싶지 않았어. 야! 물어보자. 비밀 얻어갈 거야. 말해봐. 특별장소에 숨겨놨어. 여담이지만 퍼크라그랑 안 싸워도 돼요? 이벤트상으로는.
나중에 와서 싸워도 됩니다. 못 이길 것 같으면은. 먼저 애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애를 지키는 다른 녀석이 있죠. 딱히 약해도 올수 있는 데긴 한데. 약한 녀석이 뚫을 수 있을 만큼 약한 던전이 아니기 때문에. 강자인 카발리어가 한다. 트롤 요리사. 왜? 트롤은 이제 불로 마무리해야 되죠. 다 모여봐. 혼자서 할수 있지, 이 정도는. 보통 이제 불마법을 써서 잡거나 이렇게 안 죽었어? 아웃을 시킨 다음에 어이씨 번개 화살이라니 불 인챈트가 되어 있는 도끼 같은 걸로 때리거나 이것도 불이 있기 때문에 그쵸 화염 피해 있죠?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아 도끼 은근히 잘 써먹는데? 개인적으로 동료 특전 능력은 없어도 코간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아, 동료 능력이랑 스펙은 진짜 헥서트가 제일 좋은데 헥서트가 별로야. 무려 사례복보다 능력도 좋고 종합 스펙도 좋은데 사례복이 95고 헥서트가 98이죠. 능력도 정신지배 같은 이제 실전 시간 1로 쓸수 있는 최상위 능력에 거기다 세계적 총? 근데 묘하게 핵선 약해 흡혈귀인데 심지어 맘에 안 들어 자긴 잔 거냐? 마법은 회복 안 되고 체력만 회복된 거죠 지금 그냥 갑시다 이대로 문제 있겠어 오티우그 잡을만 하죠 움버헐크가 제일 싫어 나는 얘는 은근히 약하고, 아, 요신문은 좀 심하게 당했는데, 감소? 질병이랑? 그림장마, 레벨 드레인 하는 애들이죠? 어그로를 혼자서 다 끌고, 하급 회복해서 나가면은 베스트인데. 아 근데 발도 재밌다 처음 할때 진짜 재미없었는데 진짜 게임이라는 게한 번, 한 번밖에 처음 할때 재밌는 게임은 두번 하면 재미없고 처음 할때 재미없는 게임이 여러 번 해야 재밌는 것 같아 웃겨 참 야, 비코니아 열심히 싸운다 되게 좋아. 이렇게 검치 계속 주면은 뭐 싸울만 하죠? 아직 2장인데, 4천이면 크지. 갑시다. 아, 진짜 편하다. 진짜 체력 없을 때 대기했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야, 솔프라면은, 캔 사이로. 너무 좋다, 야. 그냥 다 밀어버리네, 그냥 가서. 여기 함정 있던 방으로 기억하는데. 아, 망했다. 흡혈귀 엄청 센데. 에드윈 빼고. 이거 감속 걸어야죠? 좋아요. 흡혈귀가 부활도 하기 때문에. 요쇼 빼고. 자이라랑 도박힘 정도면은 몸될만 하지. 바코니아 안 되죠? 야, 잠깐만, 잠깐만. 레벨 드레인 시계 당했다, 진짜. 나와봐. 화상 소환해서 막아. 틀어 막아, 길 막아. 요쇼 빼고. 화상 갖다 붙이고. 아, 공에도 느려집니다. 공속 느려져요. 연쇄 번개 쓰자. 마땅히 쓸게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쓰고 의외로 잘 싸우는데?
버프 줄까? 빨리빨리 버프 줘봐. 주고 타코 올라가고 신성아님 좋아. 아, 이러면 몇이냐 공해. 이러면은 일단 22에다 야 마이너스 4야 좋아 좋아. 어, 진짜 베일러 투구는 잘 써먹는다. 얘는 가짜라서 죽어도 되죠? 또 우리 에드윈이 적이 돼버렸어. 이런 거 헥사트로 뺏어와야 되는데. 얘나 때려. 야, 진짜 세게 당했다, 얘. 야, 에너지 흡수 당했어? 에너지 흡수는 대기하면 풀리니까? 얘가 돌아와야지 내가 풀 수가 있는데. 야, 온갖 거 다 당했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다 당했냐? 회복도 하나도 없어, 지금. 일반 회복 있다. 걸어줘. 안수치료 있고. 안수치료 지금 24차죠? 좋아. 됐다. 어, 요시모. 그래, 요시모도 나름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딜러로 썼을 뿐이지. 석박당해서 뒤지기 처음 맞는 건 예상 못 했는데. 자, 뭐 해봐. 안 되겠구만, 이거. 역시, 활용구는 다르구만. 오크 나왔으면은, 괜찮죠? 지팡이 쓰자. 번개 써, 번개. 번개 지팡이 아니야? 충전, 아. 돌피부를 바로 쓸텐데 대기를 하면은 저걸 당한다고? 아 이미 쓴 상태에서 내가 대기를 했구나. 그래서 벗겨진 거구나. 대기 그래 줘 경험치 4천 정도 먹을 줄만 하다. 아 10일만 남았다. 용 잘 잡는 애를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뺄 거면은? 그런 녀석이 있나? 포관 데려와야 되나? 어, 하급 회복 쓰고 있죠? 야, 잘 쓴다, 야. 대기해! 하급 회복을 좀 많이 넣어야겠다. 이 던전에 많이 나오네. 자유행동이 필요가 없네, 별로. 유일하게 회복 쓰는 애인데. 아 그냥 대기하는 겁니다. 노가다 딱히 하는 거 아니에요. 겸시야 뭐 나중 가면 썩어나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퍼주기 때문에 하, 다행이야. 아재 있어 다행이야. 그런 거 안 통하지. 타자 변이 배우죠. 겸시 배길 겸 못 배우면 어쩔 수 없어. 좋아 4천 이거 함정 겸시 많이 주기 때문에 먹습니다. 니가 다 대라 몸 그냥 아싸리 그냥. 비코니아 빠지세요. 어. 에드윈도 빠지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몸 들라 그러네. 굳이 감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강인한 악령. 몸 다 대고 있죠, 지금, 주인공이? 좋아, 좋아. 예배당 열쇠.
레벨들이 하나도 안 됐네. 야, 던전 잘 짜놨단 말이야.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진심으로. 쌍 뭐 해봐. 그렇지. 아, 사거리가 안 난다. 여따 박아 그럼. 쏴버려. 그렇지. 아, 거기까지 가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적게 준다 인간적으로. 좀 심하네. 경고하겠다. 아, 내 놈 족속을 많이 죽였다. 용서하시오. 오크무리인 줄 알았어요. 여기 오크보다 센 놈들 썩어나게 많은데. 경험치 7, 8천인 애들 그냥 기본으로 사이즈로 깔려있는데 오크만 사냥해서 35짜리인 굉장히 운 좋은 녀석이죠? 악당을 찾으러 온 거야. 아, 그래. 일시적으로 동업을 하는 게 어때요? 무척 이익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트롬 3세 무덤이라는 게 나오고. 아, 이긴 하지 말자. 그냥 보자, 이벤트 돈으로. 11시 켰으니까 지금 1시간 반 됐네? 기꺼이 돕겠소. 굉장히 성가신 퀘스트입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제일 성가신 것 같아. 함정이 많아요. 이거부터 합니다. 하나씩 깨야 돼요. 함정 많기 때문에, 성가시기 때문에. 필요한 멤버만 보내자. 얘네만 가. 당장은. 화상 보내고, 싸우시고, 에드윈 좀 꺼지시고요. 그렇지, 깔끔하죠? 힐 좀 알아서 받아가. 강력한 늑대 인간. 강력한 인간 늑대래, 인간 늑대. 그럼 좀 많이 주죠? 투명 안 써도 그냥 갈만하네. 아, 여긴 안 돼. 기억났어. 얘가 길인. 일단은 위부터 가, 위부터 가. 여긴 좀 그래. 야, 나 여기 싫어. 아마 여길 겁니다. 여기서 환영길이 있고, 아담한티움급 골렘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난 저긴 좀 싫은데, 일단 함정도 많아. 어, 대기해야 돼. 일로 와. 여기 이제 우리 존이죠. 여기만 안 가면 오크 안 만나니까. 스킬 쓰지 마. 좋아요. 자, 이거 일단은 열자. 얘도 죽습니다. 잘못 열면은. 이게 아마 함정일 거예요. 구름 나오는 함정. 그렇지. 건들지 마. 아니면은 이렇게 하자. 야, 건들고 바로 깨는 거야. 먼저 걸어놔. 아, 타이밍 좀 봐. 극혐이었고요. 그렇지! 완벽하게 먹었죠? 내 손굴립 했네? 안 한 줄 알았는데? 저기요! 저기요? 세이브 좀 해주세요! 큰일 했잖아, 나! 세이브 할 자격 있잖아! 뭘 만났길래 그래! 세이브 좀 해줘! 아, 뭐야, 아직 남아있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건들면 안 되나봐, 그냥. 아예 안 되나봐. 찌꺼기가 남았죠, 여기. 불. 염구. 어, 좋아요. 다 풀었죠?
여기가 내가 알기로 투구였을 겁니다. 아, 저런 거는 괜찮아. 다 모여봐. 어우, 핀드 소환인가? 진이나 이프리트? 핵키샤네? 다 틀렸네? 몇개안 되는 가짓수인데 다 틀려버렸네? 핵키샤는 내놔봐. 핵키샤 경험치로 써야 돼. 배워라. 7000이다. 그렇지! 7000 경험치 먹어주고요. 방송하죠. 석화해제는 있으면 좋으니까. 어, 너 되게 잘 배운다. 지능도 낮은데? 능지 차이가 좀 나는데? 왜 세이브가 안 될까? 수호자. 길. 호자야. 어이, 건방. 적색 방패 했죠? 카운터로 불뎀이 들어가는 거 숨었고요. 투명화 이제 누가 갖고 있어? 너냐? 해제. 아! 캔슬 당했어. 미리 걸 필요 없고 그냥 때리자. 좋아요. 야, 이렇게 달아 있어도 체력 있게 돼. 괜히 열었네. 여기 먼저 와. 나 여기 상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 뭐 이딴 거면 됐어. 질병이네. 이거 함정 찾기로 안 봐줬었겠지? 아유, 왜말 찾죠? 알차. 다 꽉꽉 채워놨어. 알차, 알아서 죽여. 잘해서 연구를 말해줬으면 됐어, 혼자서. 얘 대체 은신 왜 쓰는 거냐? 한 번에 부활 나올 거면은. 이해가 안 되네. 좋아요. 장례식 가면 조각. 얘들아, 세이브 좀 하자. 딱 봐도 길이 지금 나왔는데. 보이죠? 그냥. 열 것도 없이. 하지만 다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장 좀 하자, 근데. 쟤 뭔데. 겨 나왔어. 아, 뭐야? 여기서부터 열어. 그 정도는 받아줄만 하지. 수호자. 비올돈 오바야. 야, 아주 사랑받는다, 그냥. 내 파티 아니어서 S윈이 저런 사랑 언제 받아봤겠어. 야, 선빵 필승. 이거 쓰면 주문 못 쓰죠? 그러면 화염고 안 두려워 그냥 싸우면 되죠? 내손 굴림했다, 야. 진이겨 힘으로! 힘으로 진이겨! 그렇지. 결과적으로 잡았으면 됐어. 따라와봐. 경험치 많이 줘서 좋다. 연구, 아이씨, 저거 연구가 아니라 그거구나. 태양방통인가, 태용불꽃인가. 더 상위 마법. 법사가 쓰려고 가면은 죽는 마법. 슬슬 합체시켜주자. 비올더는 방패로 잡아야죠.
근데 비홀더가 약간 다른 비홀더인 것 같은데 이름도 다르고 발랄한 방패로 비홀더 레이저를 니가 왜 가질라 그래 틀어 막아야죠 가서 죽이고 와 혼자서 가능하지? 바코니아 신성 공기 쓸 준비하고 아야 잠깐만 뭐하니 해결할 수 있지 혼자서 야 잠깐만 너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그래 야 너 왜 야야 쟤 왜 파괴마 없으냐? 안광 안 쓰네? 야 빨리 죽이자 쟤는 쟤는 좀 위험하다 쉽게 가면 안 되겠다 불모 없으지만 그냥 걸러 가속이면 충분해 죽여! 야는 안 돼! 왜 야니야? 그렇지. 만경 엄칠. 어우, TV에서 좀 봐. 그 정도 버티지? 옆부터 열어. 요시모 가라. 요시모가 제일 체력이 많이 남았다. 쓴다. 빠져라. 그렇지. 죽여, 죽여. 할수 있지? 그렇지. 나왔죠? 다 나온 것 같은데? 열고. 뭘 봐, 한숨 때리자. 알뜰살뜰하게 썼다. 병원 침대 한번 세워야 할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저렇게 되냐?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한번 얀 노리고 나온 거 아니겠지? 그렇지. 랜덤이면 봐줄만해. 좋아요. 2000. 받아줄만한 경험치죠? 가자. 여기도 길이야? 위험하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화염내성도 없는 찌끄레기 놈들. 날 때려, 때려! 그렇지. 다 나왔나 보다. 저기 가까이 있다고? 나 적 없어요. 게스트 젠 됐냐? 아씨. 뭐야, 이거. 잠깐, 뭐야. 아, 안 가져왔었나? 됐죠다. 이거 이제, 이거는 투구처럼 생겼는데 캔사에도 쓸수 있습니다. 필요는 없는데? 이온수선 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으로다가 뭐 없는 거 나으니까 봐봐 얀조 6000 경험치야 850짜리가 6000 경험치를 줬어 아 대체 어디야 가까이 없어 저 거리면 솔직히 가까운 건 아니야 이렇게 비열한 것 보소 설마 앞에 있냐? 아, 이거 그 녀석이야. 나 기억났어. 투명한 놈 있어. 투명한 화염정령 같은 놈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긴 좀 멀긴 하다.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신났어 얘네들. 시끄러봐. 분명 둘중한놈 맞을 거야. 이 녀석 때문에 지금 되게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얘가 은근 DPS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 때리고 넌 빠져. SU는 살짝 위험한데? 실청 써봐. 좋아. 실청이 통하는 게 통이 아니구나. 잠깐만, 잠깐 나와봐. 좋아, 만경험치. 야, 나 처음에 이것 때문에 버그인 줄 알았어. 처음에 나 저거 보고 함정 버그 걸린 줄 알았어. 난 처음에는. 왜냐면 저런 식으로 이제 투명화된 녀석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이 굉장히 놀랐었지. 열심히 때려봐. 좀 도와줘. 요시모 끙끙대는 소리 진짜 끔찍해. 내가 뭔가 좀 더러워 좀. 아, 기분 나빠. 가자. 이거 결전 장비지? 이거는 중후반까지 쭉 쓰기 때문에. 페리단 공포 면역. 이거는 이제 팔라딘 아닌 애들한테 정말 좋죠. 타코 2에 드래곤에게 2배 피해. 이거는 딱 보이죠? 드래곤 잡을 때 쓰라는 거죠? 주형 방패. 이거 정말 좋네. 좋은 방패야. 저 방패 팔아야겠다, 이제 저. 노란 거는. 방패 여분도 다 나왔고. 야, 무슨 깡으로 이러는 걸까, 진짜. 오, 야, 뭐야. 제일 쉬운 거요? 제일 쉬운 건 메이지가 제일 쉽죠? 버서커랑. 한번 해봤으니까 메이지가 제일 쉬울 거고요. 처음 하는 사람은 버서커가 제일 쉬울 겁니다. 버서커는 그냥 존재 자체가 사이기 때문에. 오크 버서커. 큰일 났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깜빡했어. 야, 너가 그렇게 처맞으면 안 되지. 야, 꼈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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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얀도 나와, 얀도 나와, 너도 나와. 비코니아. 저 차크란 놈이 좀 위험하네. 야, 잠깐만. 물약 없냐? 누나 먹자 좀, 얘들아. 죽겠다, 죽겠어. 이거 먹어. 비싼 거 먹여. 너무 버프 안 쓰고 싸우나? 대충 해도 이길 수 있긴 한데. 뭔가 너무 전사가 너무 세가지고 뭐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도도 알아서 이기니까, 그쵸? 잘 싸우죠? 취소, 요시모 뒤지겠네요? 너한테 새로운 검을 왜 너한테 줬을까? 하하하하하. 이거 능력의 공포 면역 생명점 재생. 좀 애매한데? 근데 맞아 10%가 더 애매해? 히올? 너무 독고다이 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거기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돌파 써. 지금 죽이자. 별로 효과적인 마법을 안 쓰는데, 제거해야지. 풀렸죠? 진실된 씨요. 요시모 아직 안 죽죠? 기본으로 마법을 쓰네, 얘네들이. 잡았고. 아, 너무 강해, 우리 파티. 자이라 걸렸고. 요시모 위험하고. 그거 잡아, 잡아, 잡아. 야, 이렇게 준비 없이 막 싸워도 이겨. 이게 전사 조합. 징박값. 얘네가 주는 건 별거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가속 포션 좋네. 저 갑파도 됐고 이 정도 구성이면은 굳이 갑파까지 가져갈 필요 없지. 플러스 2 대기하자. 전투 끝났어. 저장. 아 맞다, 이 기절 걸려있구나. 혼돈 걸려있구나. 아 귀찮네 이건 좀. 혼돈 좀 풀어줘봐. 학급회복으로 안 풀리잖아. 뭘로 풀어주더라? 기억이 안 나네. 혼돈 풀어주는 게 있을 텐데 사제한테. 에너지계 말고. 이건가? 그렇지. 그렇지. 공포 지팡이죠, 이거는? 판가 플러스 1. 징박값. 가자. 유익한 시간이었어.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잘 가져갔죠? 요즘 뭐 꼭 이렇게 혼자 돌아가는 놈들 있어요. 정문으로 갑시다. 어, 윈드스피어를 한 편에 그냥 겉다리로 깨버리겠는데? 엄청 진행 빠른데? 켄사이가 너무 고통이었어. 이거는 젠든 애들이기 때문에 방치하고요. 뭐해서 하나씩 제거해봐. 너 이런 거나 건드려. 열렸죠 지금 옆에? 철굴레 나왔죠? 내 계획대로야. 그렇지. 끌고 와. 하나씩 잡습니다. 여기선 가속 써야 되고 방어저도 써. 아니야. 주인공의 힘을 믿자. 방어저 이미 썼나? 안 썼네? 빨리빨리 걸어줘. 요시모 맞잖아. 어, 이렇게 해야지. 오르그가 껴있어야지 돌골렘이 매끄럽게 안 나오거든요. 공기정령도 있었죠. 돌골렘이 하나만 내려온 것 같은데. 어, 진흙골렘 있죠? 위험하기 때문에. 야, 길 잘 막고 있다, 야. 때려봐. 그리고, 플러스 5짜리. 오르그 덕분에 내 생각에 깔끔하게 지금 싸운 거야. 얘는 들어온 놈은 해치워줘. 감속. 그렇지. 전사 잔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신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벨로 2 같은 거 쓰면은 지금은 너무 죽을 지경이지만. 허상 분신 얘기하는 거라면은 허상 분신은 이제 걸어주는 법이 있습니다. 따로. 아, 좋아요. 타겟팅 잘 쏠렸죠? 요시범 빼면 되죠? 무기에 쓰는 게 있기도 하고. 예, 허상분신을 가진 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죠? 소검을 쓰면 이게 이제 아이템 효과로 허상분신을 쓸 수 있고요. 저게 없어도 뭐 메이지 듀얼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분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빠져봐. 철골렘은 안 돼. 어, 쟤 아니야.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도망가야 돼. 쟤 지금 비빌놈이 아니야. 쟤는 덤비는 건 선 넘는 짓이야. 아, 오르그 남아있었어? 잡아. 세이브 한거지? 바로 도착했네.
철골렘을 자이라가 죽일 수 있어야 돼. 슬링이면 잡아야지. 그렇지. 이거 엄청난 슬링이거든요, 지금. 개사기 슬링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플러스 5짜리 무림매인데, 플러스 5짜리 탄환을 만들어주는. 탄환이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아서. 넌 좀, 나를 때가 아니다, 야. 안 되겠다, 야. 나오면 안 통하죠, 기본적으로. 나르지 말라고요! 아이, 꺼버려. 철골렘보다 센 놈이 있기 때문에, 신사숙고에서 가야 됩니다. 대기는 여기서 해야 돼요, 오르그가 젠드니까. 검치 달달하다, 야. 자, 뭘 봐. 가서 끌고 와. 어, 쟤는 안 듣네? 랜덤이라서. 아, 일단 보고 올까? 여긴 없구요. 보이죠? 지금 문 있죠? 지옥문이 보이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오, 여기 아니잖아! 여기 길이잖아, 그냥.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기 있는 거, 아, 여기 위였을 거야. 환영이 있을 겁니다. 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길이 있어, 내 생각에는. 어디냐, 여기냐? 있을 텐데? 아, 여기구나! 여기에 있을 거다. 여기, 이쪽 길에. 이쪽 길에 환영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가죠. 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기는 철골렘만 나오고. 저쪽이 이제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클리어하고 가겠습니다. 야, 오늘 진행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딱 깔끔하게 이거 끝내고 가겠는데? 공기 때문에 지금 안 되죠? 길을 잃었어. 치료 손길이 필요하오. 안내하시오. 따라가면 안 되죠. 도플갱어 같은 거 아니냐? 딱 봐도? 공기가 끝나야지 세이브가 되는데. 됐다. 뻔하지 뭐. 보여줘. 얀, 왜 주먹이야. 아, 야, 없으면 없다고. 에? 아, 지금 있는데. 아... 빨리 잡아. 다 끌고 와, 끌고 와. 꺼내, 일로. 아, 좀 잘 좀 싸워봐.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역시 강력한 놈은 강력하구나. 잠깐만, 빠져야 돼. 아, 뭐 기따위로 서 있어, 얘네들. 빼. 그렇지. 오우거가 몸이냐? 얀은 안 된다, 얀 죽는다. 이거 써라, 좀. 이것도 빠지고. 얀이냐? 얘 왜 갑자기 이렇게 안 쏘는 거죠? 뭐하자는 플레이죠, 지금? 잡았다. 그렇지. 저렇게 강한 놈이 왜 함정을 썼어? 그냥 싸우지. 당당하게. 한타까지 하는 놈인데. 저거 연구같이 나갈 거예요, 아마. 데미지는 낮은데. 그 불꽃 나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은근히 쓸만합니다. 잔거미 같은 거 나오면 제거 잘해줘요. 폭파불나 나팔. 어, 그쵸? 2에서 10이죠? 은근히 맥댐이 세네? 열심히 해야지. 너 할 거 하나도 없는데. 속이고 나온 겁니다, 걔네들이. 늑대 인간이. 드래곤 투구. 아, 그렇게 좋진 않네. 좋은 게 많아서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근데 브레스 때문에 써야 돼. 브레스 맞으면은 훅 가거든요, 지금? 드래곤 브레스 맞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준 거기 때문에 현혹투구는 갖고 있어. 좋은 거니까. 드래곤은 현혹을 안 하죠. 아, 무한 가방은 헥사트 퀘스트에서 모은 겁니다, 이거는. 드라고미르의 안식처라고. 여러분들이 그 카프코르네에서 위쪽으로 걸어가서 여관직 있죠? 그 여관직에서 이제 대학선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헥사트라는 NPC가 있을 거예요. 그 녀석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은 이걸 받습니다. 관도 있죠, 여기. 무능력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좋아하는 골렘들을 청소하랬는데 엉망진창으로 하다니. 진정해봐. 돈은 내가 모을 거고요. 여기였을 거야. 여기였나? 여기였나? 다 모여봐. 야, 열심히 싸운다. 여기다. 열면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열면 안 돼. 준비하고 열어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야, 제가 이겼네? 조그만 애가. 대기 일단 때리고요. 자, 일단은 엽니다. 아직 반응 없어. 버프 걸어. 얘는 풀 파워로 싸워야 돼. Sure 아, 고민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뒤로 가면은 이제 오르그랑 다 젠데 있을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빼거든요. 각을 잘 재야 돼요. 지금 비코비아는 됐어. 비코비아 무기가 좋은 거지. 때리는 거 자체는 별로 안 세니까 이걸 먼저 쓰고. 너 아직 쓰지 마. 허상부지 났어. 축복 써. 걸렸지, 지금? 분신 소환됐구요. 이거 쓰면은 이제 얘는 맥댐 나오죠? 너도 쓰고. 너왜 지금 못쓰지? 쿨이라 그러냐? 분신도 써주구요. 걸구요. 얘왜 갑자기 못 써? 아, 왜못 쓰는 거지? 됐어, 안 써도 돼,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걸어주면 돼, 방어만. 일단 풀 세팅. 어그로는 라일러크로 들고 있는 저 녀석이 끌면 안 되지, 라일러크로 들어가니까. 들어갈 겁니다, 아마. 등급이 더 높기 때문에 안 들어갈 게 많은데. 아담한테도 나왔죠, 지금? 얘부터 때려야 돼, 무려 돌걸렘이 DPS가 센데도 불구하고 얘부터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열심히 때려야 돼. 그냥 이렇게 잘 다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망합니다. 때려야 된다. 가속 걸어야 된다. 다시 걸어야 된다. 가속 한 번에 풀었어. 빨리. 타겟 너무 잘 됐어, 지금 배분. 배분. 빨리 이상한 짓 하기 전에 때려야 돼. 이거 썸네일로 써야 돼, 그리고. 잠깐만요. 너무 예쁜 썸네일이야, 이거는. 걸을 수가 없어. 잠깐만, 이상한 게 왔다. 염치 몇 들어왔냐? 나한테 경험치에 대해 알려줘. 25,000, 그렇지. 이 정도 들어와 줘야지. 6만 남았다, 이제. 야, 얀 빠져야겠는데, 슬슬? 야, 지금 빠질 순 없고, 지금 빠질 순 없지. 셌죠? 어떤 의미에서는 드래곤보다 세요. 왜냐면 완전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잘 잡았고요, 비교적. 저거 안 꺾으면 어떻게 해? 뭔가 세하다 했다야. 거의 결전병기 급팔 아니냐, 이 정도면? 심장 추격자.
하루에 한번 명중 굴리면 파, 7. 딱 드래곤 각 재는 거지. 벌써 4짜리 무기야. 왜 니가 갑자기 튀어나오냐? 말이 되냐? 방금까지 없었는데? 점수도 안 주면서. 여기서 중간 보스전이 한번 있기 때문에 대기해줍니다. 버프 걸고 가. 함정.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함정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함정 있어. 없죠? 없네? 아까 먹어서, 아까 그 공기 함정 해서 그런가? 뭐 해봐. 아, 빨리 모여. 가속 쓰고요. 함정차기를 왜 써? 미쳤어? 이거나 써. 가속을 왜 썼지, 내가? 아직 화상도 안 썼는데? 아, 그냥 싸우자. 좁아서 어차피 나가지도 못한다. 쟤 걸어줘. 가자! 슈퍼 주인공이 간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이너스 4야. 개 좋아. 바로 싸울 준비한다. 퍼크라그께서 걸리적 부족의 봉사에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자. 라고 나오죠. 오랜만이죠, 퍼크라그. 1레에서 나와서 최종 보스전에서 계속 언급도 했고요. 그쵸, 나오죠. 자신만 챙기고 우리는 나쁜 체제 남겨놓았다. 넌내새 주인이 더 영리하고 나는 더 강해졌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사력보다 훨씬 셉니다, 퍼크라우가. 훨씬 세요, 훨씬. 죽여! 뭐하는 플레이냐? 다행히 전사 둘이 들어가서 다행이다. 에스윈 어딨어? 에드윈, 아, 제일 뒤에 있어, 이씨. 감속 쓰고. 법사 없으니까 걸게 없네? 이걸로 써라. 좋아. 야, 비코니아 딜좀 봐. 저거 전사 저거 쓰면 저렇게 되나 본데 그냥. 좋아. 잘 싸우고 있어. 아주 훌륭해. 야, 그럼 6천밖에 안준 거야, 지금, 시방? 와, 너무 적다, 야. 강력한 늑대인간이 15,000인데. 잘난 척 하길래 더 많이 줄줄 알았는데. 쓰레기잖아. 검도 줬어요? 깜찍한 녀석. 그냥 플러스 2짜리 양손검. 쓰레기죠? 딱 자기 수준에 맞는 거 나왔죠? 전판갑. 전판갑 쓸수 있는 거 없네, 지금. 1의 주문 내성 2면은 쓸만하거든요? 특히, 안 돼. 억압 입어야 돼. 요시모. 너 솔직히 필요 없어? 이거 버그라우급 나오면은 방어력은 의미가 없어. 그냥 자동문이야. 방어라는 개념이 안 통한 녀석이야. 드래곤급 되면은. 자, 아이템 파밍하고 빨리 딸내미 구해서 나가죠. 나랑 결혼하고 싶다 그랬던 애인데, 정치적으로. 진짜 결혼하고 싶어지겠네, 구해줘서. 경치 빨리 빨자. 얼마 안 남았지, 레벨업. 6만? 졸라 많이 남았네. 일단은, 먹을 거 먹어. 잘해야 되는데? 얘, 얀까지 버프 거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세이브 좀 하자. 좋아요. 꼭 보석 넣으면은 이래. 오우!
오우! 그렇지, 세이브. 세 번까지는 오바야. 빠르다, 빨라, 빨라, 엄청 빨라. 그렇지. 넣어도, 넣어도. 정비, 정비. 그렇지.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뭐해? 열쇠가 있는데 왜못 열어? 어? Yes. 아, 잠깐만, 열쇠가 있잖아, 나는. 열쇠가 있잖아, 왜못 열어? 내 열쇠 넣어놨냐?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것도 해 하고 가라는 신에 계시구나. 아, 웃기지 마. 너는 지능이 높은 능지차로 될줄 알았는데. 경험치 절대 놓칠 수 없어. 모든 경험치는 다내 거야. 단 천도 놓칠 수 없다. 단 5천도 놓칠 수 없어. 그렇지. 주문 전륜하게 많이 갖고 있다, 야. 야, 경험치 많이 먹었다. 퀘스트 한 번만큼 먹었다, 진짜. 열쇠는 주는, 아, 맞다. 열쇠는 대화하고 줬었지. 그리고 돌아갈지 뭘지 정했던 것 같은데. 가자. 오늘의 진짜 최종 결전이다. 리얼로다가. 펠란의 방패. 오늘 최종의 최종 결전이야. 잘해야 돼. 여기서 모든 게 갈리는 거야. 이걸 이기고 방종을 할지 말지. 지고 방종할지. 아까 썸네일 찍었는데 그냥 방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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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해야 돼. 버프 걸고 천천히 대화하면 되거든요. 일단 분신 먼저 때리고요. 아니야, 이거는. 아, 그냥 해. 버프 가볍게 걸고 가자, 한번. 어차피 대기하는 거든 자유니까. 가볍게 한번 걸자. 더걸수 있지만,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겠다. 가자! 힘의 차이를 보여주자. 예, 이제 이유가 나오죠. 오래된 죄의 기억 때문인지 설명해. 고라이온 때문에 너에게 이런 짓을 했다. 고라이온이 얘기했다. 하프드라고 몇몇 스톰홀은 산맥에서 어떤 드래곤에 굴욕적인 타격을 줬다고 했다. 그렇게 굴욕적인, 아, 용입니다. 타격을 준이 녀석이 고라이온이 살해복이랑 오고 몇 마리한테 당했다는 끔찍한 현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나 때문에 죽은 건데 나한테 좀 고마워해야지. 드래곤으로 기준을 따지면은 옛날 일도 아니다. 평화롭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구만. 나는 팔라딘 퀘스트를 버리고 널 죽이겠다. 넌 그의 땅을 뺏었어. 얘기하는 거지. 계런 윈드스피어의 땅을 뺏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널 죽인 후 아이를 구할 것이다.
이거 해버리면은 나못 빼는데. 그냥 이거 한번 한 다음에 해버릴까? 아니야. 선빵 필승이야. 얘부터 죽여! 아, 어떻게 저렇게 되니? 말이 안 되잖아. 걸어. 안 털고 뻔히 알지만 걸어. 아, 야, 너무 상의 마법사다, 진짜. 열심히. 삭제돼, 삭제. 아니야, 그냥 때려. 그렇지, 죽여, 죽여, 그렇지. 노도하던 속도로 달려간다. 긴급 회피. 긴급 회피. 다 살았다. 넌 죽었다. 바로 찢는다, 내가.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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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준비를 해. 최종 결전을 준비를 해. 준비해, 준비해. 축복도 써, 준비해. 나뭐 쓰지? 불이 너무 아프다, 근데. 야, 불저항 나 진짜 많이 달았는데. 준비해. 준비해. 죽일 준비를 해. 잘 생각해. 찢어질까? 찢어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상급 저주 무조건 써야죠. 좋아, 돌아갔어. 뒤로 돌았어. 너도 빼. 너도 카발리오니까 빼. 좋아. 쟤만 맞았어. 제일 중요한 애가 맞았다는 게좀 역겹긴 한데. 잘 퍼뜨려야 돼. 괜히 연쇄될 수 있어. 뭐 이상한 거 쓰지 마. 아파 죽겠는데. 감속 당연히 안 통할 테고, 실청 같은 거 걸자. 오히려 실청이 통할지도 몰라. 아니야, 아니야. 반짝으로 걸어야 돼. 이거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어디 가?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비코니아를. 안 돼, 비코니아 아직 나올 때가 아니야. 너는 할 일이 많어. 도망가 생각하지 마. 잠깐만, 너무 면역 심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스치지도 않아. 이거 썸네일로 쓰자. 거인보다 이게 낫겠다. 야, 환영 멋있구만. 들어갔어. 군림했냐? 저항했고. 안 들어갔다는 거지, 지금? 한번더 써야지, 그러면. 괜히 많이 갖고 온거 아니거든? 그렇지, 그렇지. 들어갔나 봐. 64,000. 감사하고요. 야, 너도 나눠줬다, 내가 특별히. 니가 여기까지 와서 많이 해결해 줬으니까. 방종각 시계 나왔죠? 나왔다, 성검. 강했어. 이거는 이제 도적한테 굉장히 좋은, 견갑충돌한테 굉장히 좋은 드래곤 레드 드래곤 스케일 아머 용으로 쓰일 거고요, DLC에서. 방패의 방터 필요 없는 거죠? 꺼지시고요.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보이시나요? 아, 읽어볼까? 대기 한번 하고 가자. 버프를 끼고 읽는 거는 사치야.
타코 2죠 지금. 세이브 좀 해. 그래. 신성한 복수자 카르소미어. 카르소미어는 전설의 무기로서 아마도 페이론에서 버려진 가장 강력한 검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검의 기원과 역사는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그 검이 오늘날까지 싸워야만 하는 투쟁의 중요성에 그를 지게 하지 않도록 했다. 그것은 미덕의 정수가 부러져 있으며 그것을 휘두르고 하는 어떤 파라디든 그만큼 미덕이 필요하며 이 검이 등장할 때는 렐름에 있는 악한 이들은 옆으로 물러서야 하며 그들의 마법은 한마디의 말로 소멸될 것이며 쉽사리 그리고 확실하게 거부당할 것이다. 카르소미어는 또한 악과 혼돈의 힘을 특히 싫어하며 그러한 생물체들을 이 거미 전장에서 안겨줄 추가적인 피해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죠. 원래 D&D 설정으로 이것보다 강한 검이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 게임에서는 이게 제일 셉니다. 정신 능력 마법저항인데 마법저항이 이제 고정돼요. 아이템을 더 줘서 마법저항을 더 높게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죠. 그리고 30레벨 마법 해제 전투 능력 적중시 30레벨 마법을 해주시킨다. 근데 이게 15레벨 이하만 된다고 그러는데 써있는 건 다르게 나는 그것까진 모르겠고요. 충전 능력으로 마법 해제 기승을 쓸 수 있고요. 이건 됐어. 여기까지 볼 건 없고 이거지. 타코 5에 피해 1에서 12에 플러스 5. 오케이. 혼돈악 5% 5 추가 피해 102명의 공수도 5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1에서 12를 보면 되죠. 보통 이제 1에서 12거든요. 양손 무기가 1에서 12라는 굉장히 강력한 육면체 주사위 2개 분량의 피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법 저항과 마법 해제가 있다. 이거만 봐도 충분하죠. 얼마나 값어치 있는 무기인지. 야, 별로 안 세지는 것 같죠?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보자. 마법 50. 아, 산성화염이 다른 걸로 분류돼? 마법 해제가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만. 그럼 투구 바꿀까? 너 방어도 충분하고 타코도 높잖아. 내손 굴림 팔레이랑이 있고. 이거 한번 가자 그러면은. 야 바꿔. 바꿔 바꿔. 내손 굴림이군요. 방어도가 아니라. 방어도는 충분히 많으니까 됐고.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염, 냉기, 전기, 산성, 마법의 독까지 아주 알뜰하죠. 이 비싸고 강력한 베일러는 너한테 주겠네. 너도 DPS 잘 나오니까 잘 써먹도록. 야 오늘 할 거 다 했다. 방종해도 여한이 없다. 이거 2시간 나오겠지? 지금 2시간 23분 했는데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는 다 잘려나갔겠지만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지바이부터 풀어주고요. 나와. 그래, 막 헛소리 하고 있어. 문 열어줬는데. 23만 경험치. 아, 이거 사실 꼼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여드리죠. 이렇게 매기자 그럼. 일단 당장 필요한 애들로. 가자고. 명성은 중요하지 않아. 돈이 중요하지. 됐다. 이걸로 너도 먹었지? 이 정도면 충분해. 명성 노가다 좋다, 야. 근데 저거 패치 안 해놨다는 게 신기하다. 일단 나갈까요? 일단 나가는 거는 뭐 편집할 거니까. 나가는 거 똑같거든요. 뭐 변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잡몹들 똑같이 젠되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자. 자, 도착했고요. 자, 도착했고요. 일단 보고부터 하죠. 딸내미를 구해줬는데 내가. 야. 자유요. 그 생물의 죽음과 더불어 내 땅은 자유로워졌어. 당신의 칼에 죽은 이들의 복순이 이루어졌어.
감사드리오. 자비심을 보여주어서 어린이 보상을 줄수 있을 것이오. 잘 나왔죠, 겸씨? 기산장에 가서 얘기해봐. 다시 원하면 그들을 기산에 받아들일 거야. 가자. 레벨업 했고요. 레벨업 겸씩 먹고 여기에 그 드라이어도 있거든요. 챕터 1 퀘스트 있죠? 내 기억에 맞다면 여기 있을 거예요. 걔 구하고 기사는 갔다가 방종하면 딱이네. 자, 주문감소 타코 2. 야, 타코 2가 올라간다고? 3, 4. 나중에 줍시다, 이런 거는. 내일 한꺼번에 다 같이 줍시다. 1, 2, 3, 4, 6. 1, 2, 3, 1, 2, 3, 6. 7레벨이 풀려 의미가 있어. 별성을 얻어서 능력 다시 사용 가능. 타코. 생명점수 3. 이발은즉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저씨가 야니 필요 없다는 거죠? 좋은 능력이고요. 가자. 야, 푸짐하다 겸치. 너도 얼마 안 남았네. 야는 이제 헤어질래? 야, 너도 많이 먹었잖아. 이 정도 꿀 빨았으면 됐지. 야는 저도 아이템 회수하고요. 이것만 있으면 되네. 야는 갓바를 오히려 뺏겼네. 어떻게 보면은. 니왜 벗고 있냐? 떨어뜨린 거 없지 뭐, 아이템. 불안하게. 야는 돌아가자. 야는 퀘스트 볼 것도 없다, 야. 넌 디자인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 "빈민가에서 순무를 돌고 있을 거야. 탑을 찾아보게나. 빈민가의 탑을 찾아보라고 해요. 거기서 봅시다. 장사 열심히 샀나야. 이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드라이어드 캐스트 깨고 일로 가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하더라도 일요일이니까 내일 휴방이기도 하고. 아니면 기선안에 가는 거는 다음에 할까? 어차피 목표가 있어야 돌아가는 맛이 있지. 가고 슬슬 메인이나 이제 다른 퀘스트에 손을 댈 준비를 해도 되겠어. 아, 너 매갈이 없는 거 아니야, 너무? 타코 0인데? 얘도 이제 6이야. 들어갈 만한 수치였다. 너는 다시 바꿔줘야죠. 이거 그냥 낄래? 공포 면역인데? 공포 면역은 사실 필요가 없어. 투명화 감지가 좋긴 한데, 이거 투명화 감지 때문에 썼는데, 둘다 필요가 없죠? 공포 제거 있는 데다가, 투명화 감지도 있고. 그래, 써라. 혹시 모르니까. 투명화 감지 까먹고 있었어, 나 솔직히 말하면은. 전에 켄사이로 썼던 것 같긴 한데, 잊고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여긴가? 드라이어드? 아,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도토리를 가져왔습니다. 주게 자매요. 일행용지 3. 아, 이렇게 순간이동 시켰구나. 진짜 오랫동안 안 내려왔다냐. 9000. 잘 가시게. 그럼 진짜 짜게 주죠? 갑니다. 아, 갑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마감하죠.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내일 모레 이어서 하겠습니다.